1회 때 투구서 적었고, 2회 때도 적어가지고, 오늘은 5회 이상 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피칭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첫승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던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딱 이제 역전 완홈 쳤을 때 이제 분위기도 저희 쪽으로 왔고, 그래서 오늘 첫승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 선님 홈런 치고 이제 따가워 하이파이브 하고 왔을 때 그때 인사드렸는데, 따로는 인사 못 드렸습니다. 민호 선배님 상품권 좋아하시는데, 제가 상품권 한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140까지 남 던져보고 싶은데, 솔직히 좀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구력을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 이번 이제 수험 게임 끝나고 대구 갈 때, 대구에서 시합 없는데 연습하는데, 그때 살 예정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네, 치즈 크러스트. 네, 꼭 치즈 크러스트 하겠습니다. 아, 콜라, 네. 콜라는 당연히. 아, 저 피자 먹어본 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호재 형. 아무래도 네. 그냥 이제 기분 좋게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냥 편하게 도원이, 혜인이, 승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에서는 이제 창섭이 형이랑 썼었는데, 이번 인천 와서는 정우 형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형들 이제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제 숙소에서는 이제 편하게 쉴수 있게 해주십니다. 완전 좀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때 대우 선배님한테 한번 얻어 먹은 적 있습니다. 해산물 먹은 적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네, 했어요. 저는 이제 나갈 때, 승리하고 나갈 때, 문제 푸는 거랑, 맛집 이런 거 말하거나 뭐 그런 게좀 재밌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 네, 기억나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아직 많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된 거는 이제 2군에서는 이제 막제 피칭을 하면서 좀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제 1군에서는 계속 제 피칭을 못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좀 그런 투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잘 던져서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스피드를 욕심내지 않고 저 유희관 선배님처럼 그런 경기를 끌고 가는 투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이언즈 팬 여러분,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